PS5의 첫 번째 주요 시스템 업데이트가 오늘 전 세계 모든 지역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치크치크치크 게임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미국 블로그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PS5의 4월 업데이트를 통해 플레이어는 USB 외장 하드에 PS5 게임을 저장하고 쉐어 플레이를 통해 PS5 및 PS4 콘솔에서 게임 플레이를 공유하고 새로운 트로피 설정 및 통계 화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외장 하드 사용 기능입니다. 새로운 외장 하드 솔루션을 통해 본체 SSD에 다운로드한 PS5 게임을 호환되는 외장 하드에 옮길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홈 메뉴의 게임 타일에서 옵션 버튼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체에 추가되는 SSD의 확장을 통한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추가되는 저장 장소 공간 절약법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PS5의 게임은 본체의 빠른 SSD를 통해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외장 하드에서 보관하면서 플레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PS5 게임은 플레이를 하기 위해 다시 본체로 옮겨져야 하지만 PS4 게임들은 이 외장 하드에 게임을 보관한 상태에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캠페인이나 멀티플레이 같이 일부분만 외장 하드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PS5에 본체에 추가되는 SSD의 업데이트 소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소셜 기능입니다. 소셜 기능에서 교차 세대 쉐어 플레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PS5 사용자는 음성 파티를 사용하면서 PS4의 친구들과 게임 화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PS4를 가진 친구들이 가상 컨트롤러 전달을 통해 게임을 제어할 수 있어 PS5 게임을 PS4에서도 시도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면 PS5를 구하지 못한 친구들도 데몬즈 소울이나 아스트로의 플레이룸 같은 PS5 게임을 자신의 PS4에서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통해 협동 게임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게임에 한해 PS5 및 PS4 콘솔의 소셜 메뉴에 가입 요청 옵션이 추가되었고 이를 통해 게임 내 메뉴를 사용해 게임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임 베이스 메뉴도 개선되어 파티와 친구가 나뉘어지고 이 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당사자에 대한 알림을 켜고 끌 수도 있습니다. 오디오 메뉴를 조정하면 개별 게임 메뉴를 사용한 대신 PS5 메뉴에서 게임 내 채팅을 완전히 비활성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화하는 플레이어의 볼륨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자신의 설정을 변경하지 않고도 소리가 작은 친구를 크게 하거나 시끄러운 친구의 소리를 작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옵션을 사용하면 개발자가 이 기능을 활성화한 경우 예정된 게임 패치를 미리 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 업데이트의 설정의 일부분입니다. 트로피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면 트로피를 얻을 때 이미지와 비디오를 캡처하는 시기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요한 부분을 캡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15초 클립을 저장하는 공간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로피 요약을 보여주는 새로운 트로피 통계 화면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게임 라이브러리를 커스텀할 수 있고 필요에 맞게 메뉴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 PS5 업데이트와 함께 플레이스테이션 앱도 업데이트됩니다. 새로운 기능을 통해 PS5의 멀티플레이어 게임에 참여하고 콘솔 저장 공간을 관리하고 트로피를 친구와 비교하고 PS 스토어에서 제품을 정렬,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PS5의 외장 하드 권장 사항을 보면 슈퍼스피드 USB 초당 5GB 또는 그 이상, 최소 250GB에서 최대 8TB까지 모든 외장 하드가 PS5에서 돌아간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USB 허브를 통해서 연결할 수 없습니다. 두 개 이상의 외장 하드를 한 번에 연결해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한 번에 여러 개를 연결할 수는 있으나 한 번에 하나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 외장 하드 포맷 형식을 보면 PS4에서 사용하던 외장 하드는 새로운 포맷이 필요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새롭게 PS5에서 외장 하드로 사용하기 원한다면 이렇게 포맷하기를 권장합니다. PS5 본체 뒤에 USB를 통해 외장 하드에 연결을 하고 세팅 저장 장치에서 외장 하드 선택하고 외장 확장 저장소로 포맷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장 하드에서 본체로 게임을 옮기는 방법은 게임 라이브러리에서 이동을 원하는 게임을 선택하고 원하는 게임에서 옵션 버튼을 눌러 외장 하드로 옮기기, 콘솔로 옮기기 또는 PS5의 게임을 외장 하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PS4 게임의 경우 바로 외장 하드에 설치되도록 설정 또한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오늘 있을 PS5의 첫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해 첫째, 게임 파일을 외장 하드에 보관할 수 있다. 둘째, 친구들과 게임 플레이 화면을 공유할 수 있다. 셋째, UI 변화 등 여러 가지 편의사항이 추가되었다. 오늘의 소식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때려주세요. 저는 다음 비디오에서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치키치키치키기야.